저 혹시 사랑의 집 교사세요? 방금 정원일 씨랑 같이 왔던. 네, 맞는데요. 정원일 씨 보호자인데요. 지금 어디 있어요? 같이 응급실로 왔다면서요. 보호자라고요? 이제 오면 어떡해요. 방금 전에 택시 타고 도망쳤는데. 도망을 쳤다고요? 네. 며칠 동안 극도로 불안하면서 가족들을 기다렸는데 오늘은 도망칠 생각에 자해까지 한 모양이에요. 우리 별님이 많이 다쳤어요? 가위로 손은 베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힌 모양인데 치료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.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고 전화만 몇 번 하면 어떡해요.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? 보호자라는 사람이 전화도 했었단 말이에요? 네. 전화도 서너 번 하고 인형 없이 못 잔다고 인형이랑 옷가지도 두고 갔었는데. 그럼 보호자 아니세요? 그럼 정말 어머님이 고모님을 버리셨다는 건가? 이제 어떡하면 좋아. 우리 별님 이제 어떻게 찾아.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고모님 똑똑하시니까 꼭 우리 곁으로 다시 올 거예요. 정녕 어머님한테만 안 갔으면 좋겠는데. 참, 천지건설에 오빠가 있단 말을 자꾸 했었는데. 맞아요, 천지건설. 엄마 빨리 천지건설로 가요. 고모님 회사로 가셨을지도 몰라요. 건우 씨, 엄마 좀 빨리 부축해줘요. 자, 어디 가세요. 민호야. 어? 아빠 친구다. 고모 할머니 아직 안 돌아오셨지? 연락도 없었고. 네, 다들 고모 할머니 찾으러 나갔어요. 그래? 아 근데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거야? 친구 없어? 유치원에 안 다녀서 친구 없어요. 새로 이사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요. 그래? 아 근데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? 세수도 안 했어? 괜찮아요. 잠들 때 엄마 보고 씻겨달라면 돼요. 니노야, 아저씨랑 같이 목욕 갈까? 아유 그러지 않아도 아저씨 혼자 목욕하기 싫었는데. 우리 서로 등도 밀어주고 좋잖아. 어때? 정말요? 나 목욕 가고 싶었는데 아빠는 맨날 피곤하다고 안 데리고 가거든요. 우와! 신난다! 자식, 그렇게 좋아? 그럼 앞으로 아저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데리고 갈게. 뭐 까짓 거,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. 자, 가자. 어른들 걱정하시기 전에 얼른 갔다 와야지. 응? 가자. 이봐요. 천지건설 다 왔어요. 아, 얼른 일어나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, 택시비를 내고 가야지. 네? 택시비요? 아저씨, 제가 돈이 없어 그러는데 내일 받으러 오면 안 될까요? 우리 오빠가 여기 회장님이거든요. 강지 씨도 여기서 일하고 아저씨도 있고 아는 사람 천재예요. 돈도 없이 무슨 택시를 타? 당신 바보야? 저 바보 아닌데요? 이 여자가 지금 장난치나? 빨리 내려! 돈도 없이 택시를 타! 돈 없으면 돌아다녀! 아, 나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. 아, 정말 많다. 아무도 없지? 어떡하지? 오빠, 아저씨, 강지 씨 다 어디 있어요? 나 왔단 말이에요. 오빠 보고 싶어 죽겠는데 다 어디로 간 거야? 나 말 안 들어서 정말 버린 거야? 아니지, 아니지. 택시비도 없고 오빠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어쩌지? 아, 손도 너무 아픈데. 내일 아침이면 오빠도 강지 씨도 아저씨도 다 오겠지? 그래,
힘들어 죽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자자. 내일 아침이면 다 만나게 될 거야. 야, 니노야,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어? 아빠, 나 이 아저씨랑 같이 목욕 갔다 왔다? 아저씨가 날 심심하다고 게임기도 사줬다, 이거. 뭐야? 네가 왜 내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? 게임기는 왜 사주고? 니노가 네 아들이냐? 응? 네 아들 할 말 있으면 나가서 얘기해요. 왜? 네 남편 앞에서는 차마 할 소리가 아니다, 그거냐? 네 자식 얘긴데? 얼굴이 하도 지저분해서 데리고 가 목욕시켜준 것뿐이야. 왜? 뭐 잘못됐냐?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큰 소리는. 이루야, 아저씨 갈게. 또 보자. 아저씨, 게임기 고마워요. 그래. 아니, 너 뭐 하는 거야? 너 진짜, 너 저 깡패는 만나지 마. 한 번만 너 따라갔다가는 얘 아빠한테 종아리 맞는다. 알았어? 아저씨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? 아빠 기타 사러 나랑 목욕도 안 가주잖아. 이거 돈도 없어서 게임비도 못 사주고. 근데 화내? 난 아저씨 같은 아빠가 더 좋아. 야, 니 아, 아저씨 같은 아빠? 회장님 오셨어요? 혹시 여기 키 작은 여자 한 분 오지 않았어요? 아니요, 안 왔는데요. 어떡하면 좋니? 다 찾았는데 눈앞에서 놓치다니. 분명히 회사로 올 줄 알았는데 어딜 가신 거죠? 고모님, 자기 버린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겠어. 두려워서 어디로 숨어버렸을지도 몰라. 우리 별님이 영영 못 찾으면 어떡하니? 걱정하세요 어머니, 이러다 지치시면 큰일 나요. 고모님 찾을 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셔야죠. 하늘이가 곧 올 거니까 한 점 치워둬. 고모 찾았어요? 응, 그런 거 같아. 내일은 데리고 올 거야. 아, 하늘이 좋아하는 요리도 좀 해놓고 푹 쉬게 이불도 새로 깔아 끼워놓고. 응? 아니, 고모를 어떻게 찾았대? 이건 또 뭔 일이야? 여보세요? 정하늘 보호자인데요. 혹시 거기 누가 찾아왔었어요? 에? 알았어요. 네. 아니, 이건 또 뭔 일이야? 대체 누가 보호자라고 고모를 찾아왔다는 거야? 고모 또 어디로 도망치고? 고모 집에 오면 나 죽는데 어쩐대? 아유, 큰일 났네. 아, 깜짝이야. 누구세요? 나예요, 니는 엄마요. 아니, 힘든데 왜 내 방까지 청소하고 그래요?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지. 내가 뭐가 힘들어요. 맨날 할 일 없이 누워있기만 한데요, 뭐. 아가씨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. 이렇게 착하고 욕심 없는 사람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. 잃어버린 돈보다도 아가씨 때문에 더 구은재가 용서가 안 돼요. 고마워요, 그렇게 말해줘서.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나 봐요. 은재 언니 자리를 뺏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 열 생각을 못했어요. 미안해요. 이제부터 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? 그럼요. 제가 아가씨한테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데요. 우리 이제 잘 지내봐요. 대충 하고 얼른 나와요. 과일 사왔는데 같이 먹어요. 거의 다 끝났어요, 언니. 네.
엄마 땅문서 아니야? 뭐라고요? 어머님 땅문서를 찾았다고요? 알았어요.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. 이 땅문서로 날 이렇게 만든 범인 언니가 꼭 밝혀줘요. 네, 아가씨. 고마워요. 신혜리, 민소희, 땅문서가 이제 내 손에 들어왔어. 이제 두 사람이 맘 졸여야겠어.